자, 1대 얘 값을 구할게요. 얘는 좀 어려운데요.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을 때, x제곱과 이 상수항의 앞에 있는 개수, 얘 1이야. 1? 보이지 않지만, 이게 같으면, 곱하기 x분의 1을 하는 거야, 전체적으로. 그럼 x분의 1 하면 얘랑 얘 곱하면 x 나오고,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5 나오고, 얘 곱하면 x분의 1은 0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, x 더하기 x분의 1은 5라는 식이 나온다. 이해됐어요? 1 넘겨준 건데. 네네.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제곱을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얘를 제곱하게 됐어요. 그럼 얘는 25 이렇게 나오고 얘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. 그죠? 근데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는 25 이런 식이 나와요. 이해돼요? 봐봐.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 알아요? 이 공식 아, 네네, 아니었어? 이건 알아요. 이거 알아요. 이거였죠?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하겠어요.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x죠? x의 제곱 제곱. 더하기 2, a에 해당되는 게 x, b에 해당되는 게 x분의 1, b에 해당되는 게 x분의 1의 제곱. 제곱이야.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랑 x랑 x분의 1 서로 이렇게 약분돼. 그래서 2 이렇게 되고 얘는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어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24입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5고요. x제곱, x제곱분의 1이 23이야. 둘 더하면 28. 이렇게 나와요. 네. 얘는 항상, 이런 분수꼴 형태에는, 이렇게 서로, 얘랑 얘의 서로 개수가 같을 때, x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준다. 요걸 생각하세요.